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SEC 소송은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또 한편으로는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질어질하다 보니까 다소 기운 빠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리플 소송과 관련된 SEC의 반격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을 상징하는 단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공정한 고지 그리고 DPP입니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었다라는 SEC의 사전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내부 자료들을 공개하면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SEC는 내부 자료는 정부기관 비밀보호 특권 DPP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SEC는 공정한 고지 이슈를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단칼에 요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줘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EC가 법원에 다시금 DPP를 거론하면서 내부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 다시 재고해달라 이렇게 한 번 더 반격에 나섰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 페이지에 걸쳐서 이런저런 변죽을 올렸는데 SEC는 개별 피고인들이 부정확한 공식을 근거로 SEC 내부 자료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SEC는 개별 피고인들이 리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와,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확신범을 상대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라 넷번 판사의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이 하위 테스트의 요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이 있고 리플 측이 주장하는 공정한 고지 역시 객관적으로 리뷰를 했을 때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정도면 SEC가 판사들 생각까지 무시해가면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원래 DPP는 소중하니까요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DPP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무모해 보일 정도로 SEC가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어쩌면 지속적인 시간 끌기 암호화폐 행정명령 이후 벌어질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리플 사건을 볼모로 쥐어잡고 시간을 끌어보자. 그래야 암호화폐 규제권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사건을 대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무모한 접근 전략을 전략이라고 구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SEC 소송에서 SEC가 아주 최고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 막무가내 상황을 짚어보고 그 의미, 의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측이 SEC를 향해 내부 문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윌리엄 힌먼 당시 SEC 기업금융국 국장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이메일 초안 등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XRP가 비슷한 성격을 가졌고 당시 XRP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로서 XRP의 증권 여부 역시 굉장히 많이 무척 중요한 관심사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SEC 내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XRP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절차를 따져보면 왜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 됐고 XRP가 증권이 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XRP가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고지를 SEC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는 공정한 고지 이슈입니다. 2012년 출시 이후 8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2020년 12월에 소송을 낸 거니까 애당초 소송의 절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당시 SEC 위원이었던 엘라드 로이즈먼입니다. 그는 2018년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한 카운슬링을 위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를 만났는데 당시 로이즈먼 위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주장입니다. 당시 미팅 내용을 로이즈먼의 비서였던 이스타브룩이 메모 형태로 남겼고 그게 SEC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실제로 당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메모를 공개하면 확인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법원에는 제출이 되어 있는데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SEC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라보면 윌리엄 힌먼 스피치 이메일 문서들, 엘라드 로이즈먼 멘트를 담고 있는 이스타브룩의 메모 요 두 가지가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EC는 이게 정부기관 내부 기밀에 해당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DPP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공정한 고지와 XRP 증권 판단 절차에 대한 내부 문서 공개 요구를 DPP로 방어를 해온 겁니다. 최근에는 소송 쟁점에서 공정한 고지를 아예 삭제시켜달라고 요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을 받으면서 주목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3월 12일의 상황인데 SEC는 이틀 뒤에 부랴부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저런 멘트들을 구구절절 나열했는데 마지막 문단에 핵심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SEC의 내부 문서 공개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 이건 DPP로 보호되는 우리의 권리다. 리플 측이 내부 문서가 그들의 방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걸 지금까지 SEC의 브리핑과 페이퍼 제출을 통해서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DPP 문서 공개와 관련해서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맛이 가도 이렇게 갈 수 있나? SEC는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나? 뭐 별별 생각들을 다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SEC의 세부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플 측은 SEC가 그들이 XRP가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개별 피고인들은 그러니까 리플 측은 계속해서 부정확한 계산에 의존해 디스커버리를 하고 있다. 리플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개별 피고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SEC가 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입증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명령과 관련해서는 SEC 내부 문서를 통해 SEC 직원들의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리플 측 개별 피고인들의 생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개별 피고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SEC 내부 비공개 문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개별 피고인들의 추론과 관련해서 딱 하나 관련성이 있는 사실은 리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리플 개별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힘먼 연설문 초안이든 로이즈먼 미팅 노트든 내부 자료는 SEC의 DPP 권한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뭐 확신범입니다. 소규의 경읽기.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법률 용어들도 많고 또 번역한 걸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리플이 SEC 내부 문건 자료 공개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부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 이거는 미시적인 핵심 쟁점들을 거시적인 원칙으로 뭉개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법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매우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SEC의 이런 주장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SEC 내부에 있으니까 공개해서 규명하자. 이게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데 SEC 내부 직원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내부 문서를 리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 SEC는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마치 쳇바퀴 돌듯이 도돌이표 논쟁으로 사안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리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입증할 이유, 의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지금 배째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SEC가 무식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을 지들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 그냥 저것들 미쳤네 이런 수준으로 바라볼 단계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리플 사건은 SEC에게 무척 많이 중요합니다.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노리고 있는 SEC는 지구상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바보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SEC는 지속적으로 일단 시간 끌기 전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이 나와서 입법이 이루어지려는 단계인데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소송을 어떻게든 끌어보려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법도 제대로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SEC의 입장이 있는 건데 이제 막 입법 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SEC 입장에서는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버텨보자. 일단 법률이 나오면 설사 패소하더라도 비판받는 수준 정도겠지만 법률도 없는데 패소해버리면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명분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SEC의 지금 행태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조차도 아니라면 지금 SEC의 이 같은 막무가내 대응은 상식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라 넷번 판사는 리플 측이 주장하는 공정한 고지가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직접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EC는 공정한 고지고 뭐고 다 리플 지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지 관련도 없고 우리가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입증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참으로도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SEC가 이렇게 대놓고 법원에 개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말처럼 SEC는 끝내 법원 명령을 거부하고 항소 법원으로 가서 2심 과정을 거치며 시간을 끌려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라 넷번 판사도 상급자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도 웬만한 건 다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따져서 규명해보자 이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법원은 의혹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기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DPP를 무력화하더라도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항소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몇 달 더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렇게 되면 DPP 부분과 상관없이 XRP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괘씸죄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리플 소송은 쟁점도 많고 경우의 수도 많아서 상황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계속 리플 소송 관련 새로운 소식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리플 단독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관심도가 큰 사안이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서 이 상황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어쩌면 SEC와 리플이 전격적인 드라마틱한 합의를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SEC의 행태와 암호화폐 규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 끌기 상황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리플 홀더분들,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